오늘의 주제, 카이아의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구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세 곳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은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 심의, 사업시행계획 확정, 사업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수행기관 또는 과제 선정, 선정통보,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협약 체결, 과제 수행, 평가 자료 제출,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성과보고 및 활용보고서 제출, 성과현황 및 활용보고서, 관리 추적평가 실시. 머리야. 복잡해. 이걸 통과는 할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여긴 통과했는걸? 자가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연구센터. 와, 이름부터 너무 어렵다. 이게 대체 뭐지? 와, 모르겠다. 지금부터 짧게 설명해줄게. 세계를 향한 스마트 콘크리트의 첫걸음. 2015년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연구사업으로 시작된 SHGC는 세계적 수준의 자가치유 친환경 콘크리트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건설시장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건설 실현. 구조물의 균열 및 열화 인자에 대해 스스로 치료하는 스마트 콘크리트 기술과 친환경 콘크리트의 접목을 통해 구조물의 사용 수명을 50% 증가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30% 감소, LCCO2는 30% 감소가 기대되고 이는 지속가능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수명화 및 유지관리 최소화 실현에 도움이 될 거래. 이런 연구를 하는 센터의 주요 업무는 지속가능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거래. 거기다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까지 한다니 대단하지 않아? 지금은 1단계 과제가 완료된 상태인데 2015년 9월부터 2020년 2월 13일까지 4년 5개월 동안 1단계 연구가 진행되었고 2단계 과제는 지금 진행 중이래.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자가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줘. 이 연구는 국토인프라실과 카이아가 관리하고 있어. 지금까지 카이아 서포터즈의 단호였어. 안녕!